자, 진도 전통식품의 복령조하고 또 앙금절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53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떡을 하기 시작한 지는 한 40년 정도 됐고, 명인이 된 지는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떡을 해먹다 보니까 명인이 되려고 떡을 해먹은 건 아니고, 집안에서 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명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인이 만드는 떡, 제가 하지 않으면 없어진 이 떡, 복령조합. 먹어서 우리 몸이 튼튼해지고, 몸이 좋아하는 그런 떡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앙금절편도 있습니다. 떡이 굳지 않고 쫄깃하며,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 있고, 겨울에는 녹여서 새로한 떡처럼 쫄깃하게 먹을 수 있는 앙금절편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구름떡은 진도에서 나오는 구기자와 울금을 섞어서 만드는 구름떡이고, 여기는 진도 여미에서 나오는 쑥을 가지고 만든 두텁떡입니다. 구기자 두텁떡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물 세트로도 나가고, 식사 대용으로 앙금절편도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고구마 떡도 있고, 떡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을 해야 더 잘할까요? 그 떡 소개 좀 해주세요. 세트, 선물 세트. 예, 선물 세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에 이제 솔잎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집 뒷동산에 있는 이 참나무, 참솔, 솔잎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그 설기떡이나 마찬가지라 너무 떡이 보기, 육안으로 볼 때 너무 밋밋해서 이제 고명을 솔잎을 넣어서 했고, 왜냐면 복령이 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솔잎을 넣고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견과류, 호두를 넣어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에 선물 세트로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설에는 떡국이 필요한 때라 밑에는 한 세트가 또 떡국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갖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어디 하셨어요? 수출은 LA 쪽으로 세 군데 LA 하고, 또 어디로 나가지? 세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네. 그럼 밑에 후계자는 없어요? 후계자? 있습니다. 누가 후계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진도 많이 놀러 와주세요. 진도 전통식품. 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진도에 오면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저희 그 지산면 쪽으로 오면 세방낙조도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와 바다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곳, 세방낙조도 있고, 송가인 공원도 있고, 1년에 한 번 바다도 열리고. 네, 바다도 열리고. 네. 또 홍주. 네, 진도 홍주, 유명한 홍주도 있고. 네, 네. 진돗개. 네. 천연기념물 53호. 네. 제 호가 53호 명인입니다.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군수님이 정말 좋다고 그러셨어요. 혹시 울금떡은 없어요? 울금떡? 어떤 울금떡?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같이. 울금떡? 오, 보여줘, 울금떡. 네. 이 노란하고? 노란 거. 노란 거. 네, 노란 거. 여기 울금떡 설명드려서, 진도 그럼 울금 아니에요? 이거 네, 드시고, 울금을 먹으면 뭐가 좋은지, 이렇게? 울금 먹으면 어디가 좋은지 더 잘 알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요. 김명희님 아세요? 네. 울금? 뭐가 좋아요? 성인병 예방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명희님에게 뜨거운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